네,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서초동 디월트 체험센터에서 모두 촬영을 마치고 이번에는 삼성동 여기 보시면 미러키 전동공구 홍보관에 도착했는데, 이제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디월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러키도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안에 어떻게 되어 있으며 여기가 무엇을 하는 곳이며 이 과정에 가서 뭘 할 수 있는지, 자 바로 들어가서 어떤 곳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미러키 홍보관에 들어왔거든요. 자, 쭉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미러키 공구들이 전부 다 걸려있고, 이제 저쪽에는 맨 똑같이 데모존. 이제 제품을 시연해보고 직접 만져볼 수 있는 데모존이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미러키 제품들이 전부 다 전시가 되어 있는데, 미러키 홍보관은 그 사람들이 육안으로만 보셔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직접 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네. 약간 오셔서 성능이나 약간 그립감 그런 걸 좀 더 상세하게 조금 느끼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 네. 직접 오셔서 체험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많이 팔리진 않았지만 정말 혁신적인 건데 마그드릴이거든요. 마그드릴. 보통 이제 이 마그드릴이라는 게 보통은 220 코드를 꽂아서 쓰는 게 대부분인데 미러키에서는 충전으로 나왔어요. 이제 이게 왜 혁신적이냐면은 선이 있어서 작업할 때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러키 같은 경우는 충전식으로 배터리로도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들고 어디든 뚫고 싶은 위치에 놓고 뚫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충전 마그드릴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미러키의 독자적인 어떻게 보면 모델일 수도 있는데 타 회사에는 좀 보기 힘든 제품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보셔서 바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충전 동파이프 커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동관을 커트하기 위해서는 수동으로 돌려서 잘라내야 되는데 이제 이 미러키라는 브랜드에서는 충전식으로 자동으로 돌려서 절단시켜주는 이런 공구도 나오거든요. 요건 굉장히 색깔이 있는 공구예요. 왜냐하면 미러키에서 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요것도 이제 보통은 다 수동으로 하셨을 거예요. 수동으로. 이게 이제 PVC 커터거든요. PVC 커터, 엑셀 커터. 보통 이제 손으로 까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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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자르거나 아니면 작은 거는 바로 원샷으로 가위질로 잘랐는데 이것도 이제 미러키 같은 경우는 충전으로 나와 있는 거죠. 충전으로. 이제 자를 때는 맨 안전장치가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안전장치. 항상 이런 것들은 안전장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혹시나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눌러버리게 되면은 사고 유발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항상 안전장치가 있어요. 자르기 위해서는 누르고 이렇게 해서 자를 수가 있고 올릴 때는 여기 보시면 버튼을 누르면 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이것도 이제 타 회사에서는 보기 힘든 제품이거든요. 엑셀 커터.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정말 진짜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제품인데 하수구 청소기, 하수구 청소기, 배관 청소기. 이거 같은 경우는 충전식이다 보니까 빼서 넣고 그 다음에 잡고 돌리시면 굳이 손으로 돌리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거 닫으면 다시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되고. 이 제품 또한 12V, 12V군이거든요. 12V. 굉장히 독특한 제품이 많죠. 미러키는 이제 이 제품도 이제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보통 이게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는 길이가 이렇게 조절되거든요. 놓으면 들어가고 지금 이게 배터리가 없어서 깜빡깜빡거리는 것 같은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언더후드 라이트인데 차량 본넷에다가 길이가 길던 짧던 조절해서 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휴대폰 거치대처럼 이렇게 벌려서 놓으면 이렇게 차량 본넷에 거치를 하면은 차량 정비를 할 때 굉장히 용이한 거죠. 어두울 때 특히 밤에. 그렇게 해서 이게 언더후드 라이트였고요. 이 제품도 진짜 많이 기다리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 오시면 직접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팩아웃 시스템 이렇게
1단, 2단, 3단, 4단, 5단, 그리고 이제 토트백까지 얹을 수 있는데, 이제 토트백은 지금 안 보이지만, 하여튼 이렇게 팩아웃 시스템. 이제 팩아웃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많이들 쓰셔서 아시겠지만, 기본 방수 방진이 다 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튼튼해요. 이제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커다란 벽돌로 내리 찍는데, 이제 팩아웃 같은 경우는 안 깨지고, 이제 디월트 같은 경우는 깨지고, 이렇게 비교 영상도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만큼 이제 튼튼한 제품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있고, 이제 밀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제 밀키 제품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밀키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오셔서 한 번씩 보시고 만져보시고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쯤에서 이제 둘러보는 건 여기서 마치고 바로 이제 제가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일단은 가장 궁금해 하실 법한 게 12V Gen2 FID의 능력이 과연 어느 정도냐. 그래서 이제 여기 진짜 공교롭게도 아까 전에 디월트 체험할 때도 분명히 이 똑같은 15cm 정도 되는 목공용 피스가 있었거든요. 육각이고 이걸로 바로 제가 한번 작업을 해볼 텐데 일단은 지금 새로 출시된 Gen2 FID 모델로 한번 나무에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12V라는 게 믿기지가 않으실 만큼 힘이 굉장히 센데 이게 그러면은 기존에 나와 있었던 CID 제품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바로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기존에 나왔던 CID고요 이 다음 모델이 이제 FID Gen2거든요 자 기존 모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바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한번 박아볼게요. 자 이제 CID 같은 요 모델로도 지금 작업을 하는데 무리는 없지만 FID랑 비교했을 때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FID가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내려갔어요. 제가 느낌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두 가지 12V 임팩트 드라이버 테스트를 해봤고요. 이제 또 써보고 싶은 게 이 과정이 그러면은 자 이제 요게 지금 18V 둘 다 18V거든요. 이제 18V FID 그리고 18V 요 서지예요. 서지 올리스 타입인데 이게 이제 소리가 조용해 가지고 어느 정도 소리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 하실 법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부러 이제 요 모델을 또 제가 선택을 했거든요. 바로 한번 작업을 하면서 소음이 얼마만큼 줄었는지 그리고 힘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 이제 FID 모델로 작업을 해 볼게요. 자 18V 이제 FID 모델 지금 밀키 제품 중에서 나와 있는 중에 최고 상위 모델인데 좀 전에 12V FID랑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만큼 12V Gen2 FID 모델이 정말로 잘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18V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FID 18V로 뚫어봤고 자 바로 서지 18V 서지 타입으로 제가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소리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도. 자, 바로. 힘도 어느 정도 되면서 내려갈 때 소리가 굉장히 적었죠. 그러니까 이게 작업을 간단간단하게 하시는 분들은 별로 필요가 없을 제품이지만 하루 종일 이 작업을 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소리가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귀에도 불편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런 제품이 몰라서 못 쓰시는 거지 이런 제품이 있다라는 걸 아신다면 분명히 이 제품을 선택하실 거예요. 서지 타입.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라이버로 이제 나무를 박는 작업은 끝내보고요. 이제 다음 작업으로 자 이제 이번에 또 제가 한번 시연해볼 제품은 이제 메탈 커터인데요. 밀키 메탈 커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신제품이 나왔거든요. 자 이제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신제품이 커버가 검은색이고요. 기존에 나왔던 제품이 이제 이 회색을 이루고 있는데 기존에 나왔던 제품은 MS고 모델이 이제 카본 있는 타입이고
이번에 이제 새로 출시된 메탈 커터가 FMS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FMCS인데 이제 브루시스 타입이에요. 카본이 없는 브루시스 타입이고 스펙도 훨씬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제 철판을 제가 또 직접 한번 잘라보면서 한번 느낀 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4.5T 철판을 이제 미러키 기존에 나와 있었던 18V MS 제품으로 한번 먼저 잘라 볼게요. 자, 한번 잘라 볼게요. 이게 이제 철판 4.5T라는 게 굉장히 두꺼운 철판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유선도 아닌 충전으로 이렇게 잘렸다는 게 처음에 이 제품이 나왔을 때도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반응이 뜨거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카본 있는 브러쉬 제품이다 보니까 장시간 사용 시 열이 발생을 하고 이런 좀 단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보완된 제품이 이번에 출시가 되었어요. M18 FMCS라고 충전 메탈 쇼인데 브루시스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거든요. 자, 이제 좀 전에 잘랐는 거랑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른지 제가 바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한번 잘라볼게요. 맨 같은 4.5T 철판이고요. 자, 지금 카메라로 잡혀서도 바로 표시가 나겠지만 밀고 나가는 속도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불꽃이 튀는 것도 굉장히 덜한 게 보이셨을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부드럽고 힘있게 쭉쭉 나가지는 느낌을 받았고 이제 이게 이제 신제품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혹시나 메탈 커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 체험관에 오셔서 한번 직접 잘라보시고 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충전에 대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와서 직접 한번 잘라보면 생각이 분명히 바뀌실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메탈 커터까지 제가 체험을 해봤고요. 이제 다음 편으로는 이제 이번에는 옆으로 장소를 옮겨서 여기 보시면 충전 한마드릴과 유선 한마드릴이 있는데 과연 유선 한마드릴과 충전 한마드릴의 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뚫어볼게요. 자, 일단은 유선 한마드릴로 제가 지금 3부거든요, 이게. 14mm로 한번 뚫어볼게요. 뚫어보면서, 자, 일단 한마드릴 모드로 바꿨고요. 자,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놨어요. 일부러. 여기까지만 딱 들어가도록. 요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깊이만큼 조절할 수 있는 이 조절대인데, 요 깊이로 뚫는 데까지, 자, 요렇게 걸렸고요. 자, 요 날을 그대로 빼서 이제 충전 한마디에다 꼽아가지고 작업을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같은 경우는 충전 한마디를 종류가 기존에 나왔었던 이제 HX 카본 타입 그리고 요게 이제 CHX 브루시스 타입 26mm까지 뚫을 수 있는 브루시스 타입 CHX 그리고 그 위에가 CHP 28mm까지 뚫을 수 있는 브루시스 타입의 CHP 그리고 마지막 이제 미러키의 끝판대장은 여기 보시면 막스 타입이에요. 앞에 날이 CHM 이제 요게 타 회사에 다 36V 이상급의 힘이 나오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직접 한번 뚫어보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한마디를 모드로 바꿨고요. 자, 이제 전기랑 비교했을 때 크게 손색은 없어요. 이제 들어간 속도가 살짝 흔들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뚫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거든요. 이제 3부 앙카를 박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브루시스 제품도 두 가지로 제가 나눠진다 했잖아요.
26mm까지 뚫을 수 있는 CHX 그리고 28mm까지 뚫을 수 있는 CHP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분명히 힘 차이가 나겠죠. 제가 또 바로 한번 꼽아서 사용을 한번 직접 해볼게요. 이 CHX 갑니다. 자, 들어가는 속도라든가 이 뚫고 나가는 힘이 좀 전에 HX보다는 월등히 세거든요. 바로 느껴지거든요. 이제 CHX 같은 경우는 이제 맥스치가 26mm다 보니까 보통 이제 추천하는 경우가 4부안카 정도 17mm까지 작업하는 정도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뭐 20mm나 26mm까지 뚫을 수는 있지만 연속 작업으로는 4부안카까지를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바거든요. 이 제품 자체가 스펙이. 자, 다음. 자, CHP로도 바로 한번 똑같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HP. 자, 일단은 한마디를 모드로 바꿔야 되고. 자. 갑니다. 이제 CHX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 눌려지는 느낌이 좀 더 이렇게 쑥 내려간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CHP 같은 경우가. 자, 이제 보통 기존 전기 한마드릴로 작업을 하시던 분들이 충전 한마드릴이 힘이 있겠어, 아 그 해봐야 전기보다는 힘이 못할 거라는 혹시나 편견을 가지고 계신다면 직접 여기 현장에 오셔서 한번 뚫어보시고 자기가 직접 사용하시려고 하는 굵기에 길이를 물려서 직접 한번 뚫어보신 다음에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해보시면은 분명히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만큼 큰 게 있는데 아까 전에 디월트 갔었을 때도 28mm까지 막 뚫었잖아요. 그거랑 이제 똑같은 원리인데 이거는 지금 맨 똑같이 28mm네요. 네. 28mm로 한번 뚫어볼게요. 자, 갑니다. 이렇게 28mm도 디월트와 마찬가지로 뚫리는 기계가 있다는 건 이렇게도. 자, 그리고 이제 CHP나 CHX 그리고 유선 로타리 한마디를 같은 경우 치즐링 기능이 있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치즐링 기능. 근데 치즐링 기능이 충전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거는 제가 잠깐만 또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치즐링 기능 같은 경우는 회전을 하지 않고 앞뒤로 왕복 운동으로만 인해서 깨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 치즐링 기능 한번 볼게요. 충전으로. 와. 다시. 와. 자, 이 정도면은 웬만한 38 파괴 한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근사치까지는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전으로도 이제 웬만한 작업이 다 가능하다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거의 얼추 여기 있는 제품들 이 과장이 한 번씩 써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제품들을 한 번씩 다 써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충전 밴드쇼를 한번 써보고 이제 오늘 이제 체험편은 이제 마치는 걸 할게요. 일단 이렇게 충전 밴드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12V와 18V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12V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볍고 한 손으로 파재하기도 좋아서 이제 혹시나 자르려고 하는 모재의 굵기가 이 지금 요 안에만 들어온다면 굉장히 용이한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도 이제 시중에 많이 몰라서 못 파는 제품이고 잘 안 알려져서 안 나가는 제품이지만 혹시나 이제 이런 제품이
필요하신 분들 꼭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저거 한번 써봐야 되겠다고 하시면 삼성동 여기 이제 미러키 홍보관에 직접 오셔서 이제 12V BS거든요. BS 이제 충전 밴드쇼를 한번 써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면 한번 시연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직접 써보시고 잘라보시고 느낌을 느껴가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12V 밴드쇼부터 제가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게 이제 전산볼트인데 3번 전산볼트인데 잘릴 때 느낌이라든가 잘려져 나가는 요 한 느낌 한번 느껴보세요. 자 자 이제 이렇게 제가 전산볼트를 잘라봤는데 잘리는 속도도 그렇게 느리지도 않고 쉽게 잘리고 그리고 잘렸을 때 면도 그렇게 거칠거칠하진 않고 그래도 깨끗한 편이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12V 밴드쇼가 이제 이렇게 쓰인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사이즈가 5cm 안으로만 들어오는 모재라면 웬만하면 다 자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아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이제 18V 밴드쇼인데 18V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125mm 12.5cm 거든요 12.5cm 안에만 들어온다면 웬만한 모재는 다 자를 수가 있어요. 자, 18V로도 한번 잘라 볼게요. 자. 자 이제 18V 충전 밴드쇼로 잘라봤는데 지금 요 보시면 이 과장 손 보시면 두꺼운데 지금 이 지름이 한 대략 한 10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지금 두께도 한 2T 정도 될 것 같고 이런 관조차도 그냥 충전으로 자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 혹시나 이제 전기가 없는 곳에서 이런 작업을 하시려면 리드선을 연결해 와서 굉장히 번거로우실 거예요. 근데 이런 충전 밴드쇼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직접 와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지금 자기한테 맞는 공구인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요 충전 밴드쇼 18V.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미러키 홍보관에 와서 제가 이제 이 과장이 직접 보고 써보고 싶은 제품들을 하나씩 다 써봤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미러키 홍보관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모든 설명을 마쳤고요. 저는 이제 멀지만 다시 또 대구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오늘 긴 여정을 모두 마쳤어요. 아침에 이제 새벽에 5시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오후 6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디월트 체험관을 갔다가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러키 홍보관까지 왔는데 이 두 군데를 가면서 제가 느낀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장 큰 키포인트는 이렇게 공구를 구매하기 전에 아니면 궁금한 공구를 미리 와서 만져보고 작동시켜 볼 수 있다는 공간이 있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두 군데를 굳이 조금만 더 비교를 하자면 체험하기에는 디월트가 솔직히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어떤 각각의 공구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배치를 시켜 놓고 그리고 공간도 훨씬 더 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직접 체험하기에는 디월트가 좀 더 나았는 것 같은데 대신 이제 미러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온 곳은 삼성동 홍보관이지만 여기가 아닌 두 군데나 더 있다는 거. 평택에 여기 규모보다 한 네다섯 배 정도 더 큰 공간이 있고 그리고 서울 방배동에도 또 이렇게 전시된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러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삼성동만 놓고 봤을 때는 디월트에 비해서 조금 체험하기에는 조금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디월트 미러키 같은 경우는 두 군데나 더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디월트 미러키 지금 현존 가장 핫한 두 제품의 이제 체험관 홍보관을 제가 다녀왔는데 저희 영상을 보시고 미러키 제품 디월트 제품 미러키 제품 구매 전이신 분들이라면 조금이나마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놀러를 와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만큼 오는데 시간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할애를 해야 되겠지만 그 이상 분명히 어떤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지금 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데 또 350km를 달려서 집에 갈 생각을 하니까 막막하지만 그래도 이제 또 돌아가서 이 영상들을 이쁘게 제작하고 또 다음 영상을 위해서 또 연구하고 생각하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과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과장은 비록 여기가 지금 삼성동이지만 대구로 씩씩하게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구 브라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